네, 다시 터치존 윤태현입니다. 자, MZ세대, 이번 대선에서 핵심 변수 캐스팅 보트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MZ세대의 투표율 정말 궁금한데 안타깝지만 선관위는 세대별 투표율을 따로 집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Z세대가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투표율을 보여드림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이들의 투표율, 선거 참여도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MZ 투표율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MZ세대 밀집지입니다. 관악, 광진, 마포.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세 곳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관악 보겠습니다. 전체 지역 구민들 가운데서 2030 세대가 57.5%를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의 MZ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전국 투표율이 57.5%인데 이 지역의 투표율은 75%입니다.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볼 지역은 광진입니다. 광진은 건국대와 또 세종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데요. 전체 지역 구민 가운데서 40.7%가 MZ 세대입니다. 현재 전국 75.7% 가운데 투표율은 76%, 0.3%포인트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지역은 마포구입니다. 자, 홍익대, 서강대, 인근의 연세대와 이화여대까지 강북 지역에서 가장 대학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시 41.3%의 MZ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국 투표율 75.7%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 77.5%의 투표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투표율이 MZ세대의 투표율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이들의 투표율, 선거 참여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존이었습니다.